후포 수협은 지난 29일 새벽 울진군 후포 항구도 선착장에 있는 어업인 공동작업장에서 불이 나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모두가 하나로 뭉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지난 29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후포 어업인 공동작업장 4개동 900여 제곱미터와 어민 44가구가 어로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놓았던 그물과 통발 등이 모두 타버려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지난 3일부터 후포 수협에서 시작된 모금 행사는 울진군 관내 기관과 단체들이 줄을 이으며 성금을 기탁하였고 같은 생업을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한 걸음에 달려와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어촌계하고 뭐 협회하고 같은 조합원들이 지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피해는 어느 정도 지금? 지금 아직 소방서에서 어저께 감식 다 끝나고,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피해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. 어업인들 이제 건물은 저희들 뭐 보험, 수협 건물이라서 보험이 들어져 있고, 이제 어망 어구가 많게는 한 5천만 원, 작게는 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. 아직 공식적인 직계는 안 나왔고, 네. 소방서에서 이제 직계 좀 해달라고 했고, 지금 우리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 모인 이 성금은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? 아, 내동 40 어민들이 이제 참고인데 그 피해 입은 어민들한테 전액 나눠줄 예정입니다. 근데 뭐 같은 어민들인데 뭐 저까지요 뭐 가자. 불났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? 아이고 들었을 때는 가시처럼했지요. 어때 이렇게 성금 모금한다 그러니까 그냥 한달음에 달려오신 거예요? 아니에요. 뭐 같은 데는 대사업을 하니까네. 뭐 조금이라도 버틸 될까봐. 이번 화재 피해 어업인 돕기 사랑의 모금 성금은 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